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종목 잘 골라서 관심 종목에도 넣어놓으시고 투자 포인트도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이 매주 목요일에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10가지 종목 잘 보시고 어떤 종목,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종목부터 볼까요? SC 엔지니어링, 그 다음 넷마블, 종근당 홀딩스, 오리온, BGF 리테일,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해성 DS, 농심, 덱스터, 레드캡 투어, 파워로직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에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이 종목이 더 궁금하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SC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중소규모의 그런 EPC, 네,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화공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그 플랜트 수주 가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2분기,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좀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2021년 올해 들어서 상반기부터는 어떤 그 석유화학 분야가 굉장히 좀 크게 살아나면서 이제 천억 규모의 수주를 또 달성을 할 것으로 네,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제 지난해 650억 원대에서 올해 이제 2천억, 3배 이상의 규모 성장이 또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어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노려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네, EPC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그 본업 말고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까지도 굉장히 파이프라인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생의료 전문 기업인 그런 셀론텍 지분을 또 51% 또 양수 예정이 있고요. 또 셀론텍은 이제 바이오 그 콜라겐이 카티졸 기반의 또 재생치료와 세포치료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월 출시 이후에 이제 6개의 그 종합병원에서 이제 공급 시작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서울과 이제 경기 상급 종합병원 네 곳에서도 지금 공급 절차를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추세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시에는 이제 2021년 카티졸에서만 약 55억 원의 매출 성장이 좀 견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께서 SC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오셨고요.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네, 뭐 차량용 리드 프레임 제조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이제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500억 원 규모의 이제 증설에 대한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자본이 약 21% 정도의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고 지금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매출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 30% 정도의 매출이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이런 증설에 따른 기대감
기관들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워낙 조금 또 핫하게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데 또 관련된 부품을 또 납품하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사에 대한 이런 유지들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굉장히 커질 시기인데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해성 DS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까요? 이번에 이슬이 전문가님이 두 번째 종목으로 넷마블을 가지고 오셨는데 넷마블 유튜브의 댓글로 시청자분 장미인님이 13만 3천 원에 20%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포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면 9월 7일이 20만 원대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구간만 아니라면 지금 매수가는 좀 적정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워낙 이제 큰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수급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좀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보셨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2분기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상 또 어닝쇼크로 굉장히 좀 발표가 됐던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상쇄시켜줄 만한 요소들이 있느냐를 지금 봐야 되는데 사실 게임에서 기대감은 조금 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보다는 지금 외부적으로 이 종목 역시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조금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2조 5천억 원에 이제 가량 이제 인수한 그 소셜 카지노 업체가 이제 스피넥스라고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4분기부터 이제 분기 평균 매출액이 이제 1,500에서 2,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500원 이상 이제 추가가 전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임 밖으로 현재 외면을 넓힌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낙 지금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넷마블은 뭐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분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게임 산업 외에 확장 중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실적 견인을 좀 예상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대한 어떠한 과도한 그 이제 우려적인 부분들은 주가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3만 3천 원 정도 매수를 하셨던 장민님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올 모멘텀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농심이죠? 네, 농심입니다. 농심. 네, 8월 16일쯤이었죠. 이제 그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네.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업계가 이제 가격을 상승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라면 가격이 오르게 됐을 때 시장 점유율이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반적으로 업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MS 시장 점유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업계 1위의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또 워낙 높아졌다 보니까 뭐 밀가루 가격 상승 등이 이제 라면 업계에 상당히 좀 큰 타격을 줬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스프레드 확대 쪽으로 좀 반영이 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업계 1위에 대한 이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대해서도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짜파구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이런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흥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식음식료에 대한 그런 이제 문화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신제품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도 이러한 이제 원활한 시장에 대한 침투가 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농심 하창원 본부장님이 시간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어제 중국 시장은 그래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역시 상승 출발, 0.63%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국 지수는 조금씩 반등세를 나타내주는 모습. 오늘 3,65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홍콩 항셍지수인데 홍콩 항셍지수는 어제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휴장했다가 오늘 이제 다시 개장이 됐는데 오늘은 강하게 출발하는 1.62% 상승하면서
24,61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이기 때문에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일단은 중국 쪽에서 이슈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채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중국 증시는 일단은 견조하게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다. 우리 시장은 하지만 이 연휴 동안에 이제 반영되지 않은 것들 그런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일단 0.56% 하락은 아까보다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 하락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시장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바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중근당 홀딩스고요. 굉장히 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근당이라든지 종근당 바이오 굉장히 좀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사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하면서 현재 주가에 굉장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될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오메가3라든지 뭐 아이클리어 이런 눈 건강 제품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신제품 출시를 통한 어떤 제품군 다양화를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이제 들어갔던 어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판관 비용,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제 2019년, 2020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출액을 보자면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못 따라주고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나와준다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제품군들이 시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팔린다라는 것인데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마케팅 제품 비용들 그리고 일회성 비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지지부진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PER도 8배 정도로 이제 업종 PER 이제 106배인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까지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덱스터입니다. 덱스터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이 조금 핫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레마 월드와이드를 인수를 3분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광고까지 좀 진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광고에 따른 기대감까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덱스터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위드 코로나 선언 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진작이 되는 움직임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광고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인수를 바탕으로 광고 시장에 또 좀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메타버스 부분에서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계속적인 플랫폼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오히려 OTT가 이제 메타버스 속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 또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본업인 이제 VFX 관련된 이제 시각 효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과 중장기 계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DP라든지 이런 이제 드라마들이 워낙 또 흥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시각 효과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 버추얼 스튜디오가 완공이 되게 됐을 때 또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덱스터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요? 네, 굉장히 이 종목 역시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국내를 뭐 대표하는 뭐 음식료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부터 사실 그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네. 올해 들어서는 반대로 이제 곡물 가격이 다시 하향을 하면서 이런 마진 스프레드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개선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예상보다 빠르게 3분기 실적도 가파르게 좀 이뤄내고 있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 개선 외에도 뭐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이제 채널 확장 모멘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리온 러시아 법인은 이제 전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판가 인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리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식음료 기업들이 판가 인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역시도 장기적 관점에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망치 기준으로 지금 PER이 약 20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7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에 지금 박스권에서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을 타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눈여겨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실적 개선세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보다는 전고점 부근까지 계속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리온까지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로 좀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뭐죠? 네, 레드캡 투어입니다. 레드캡 투어요? 네,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주로 이제 렌터카나 여행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렌터카 쪽이 매출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행 쪽이 20%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으로 좀 보게 됐을 때는 여행 부분이 훨씬 더 좀 많은 캐파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행 업황이 좀 좋지 않았었던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좀 크게 타격을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렌터카 부분이 워낙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흑자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뭐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각국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선언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이제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여행 업계에 대한 이런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렌터카 쪽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신차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부품 부족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고차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렌터카 시장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는 좀 업황이 좀 구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오 기술 쪽이랑 MOU를 좀 체결해서 관련된 이벤트들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업 고객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계가 회복이 됐을 때 좀 빠르게 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드캡 투어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셨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BGF 리테일이고요. BGF 리테일. 네, 일단 편의점 CU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두기 강화가 쉽게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4분기부터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계속해서 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또 국민지원금이 계속해서 좀 배급이 되고 있는데 이 국민지원금 지급 역시 편의점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4분기 매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견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보자면은 현재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500억 이상 이제 43% 이상 또 성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CU 편의점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브랜드보다 이제 출점 속도라든지 이제 경쟁성 그리고 이제 수익성에서도 모두 이제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경쟁사 대비 특수 입지 전보 매출이 굉장히 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비중 또한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난다면 이제 타 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적 부분에서 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더니 이제 작년 코로나19 이제 그 상승 이후 시장이 네. 상승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 시장 상승폭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네,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라고 볼 수 없겠지만은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BGF 리테일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10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폐배터리 시장이 워낙 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각국 완성차 업체들이 뭐 2030년 기준으로 대거 이제 전기차 부분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좀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배터리 시장이 7에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폐배터리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 재활용이라도 뭐 리사이클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활용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파워로직스는 관련된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고 나서 약간의 차익실험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큰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좀 모아가실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워로직스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 전체적으로 열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탑픽 하나씩 딱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슬이 전문가님부터 탑픽 골라주시죠. 네, 일단 BGF 리테일이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들을 보면 결국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앞으로 4분기를 계속해서 좀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제 BGF 리테일이 리오프닝 관련주랑 이제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네. 오늘 탑픽으로 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리오프닝 수혜받을 수 있는 BGF 리테일을 고르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저는 혜성 DS를 꼽았습니다. 혜성 DS. 네,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뭐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흐름들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워낙 또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와 하창원 본부장이 두 분이 함께 골라주신 탑픽 종목 하나씩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